이러한 이중배상 금전책의 적용 범위 관련해서 학설 판례 다툼이 있죠.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판례 위주로 답안지에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. 특히 변경된 판례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다. 구상권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. 이걸 선택형 질문에도 변호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. 아직 타 시험에서는 사례로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된바 있다.